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무난하고 대중적인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올뉴투싼 1.7 모던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1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2만 2천 키로 뛰었습니다.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2,67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올뉴투싼 1.7 디젤 모델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경유값 너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뭐 경유차를 찍으시네요. 뭐 이렇게 이런 평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휘발유를 한번 타보시면은요, 기름값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연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화물차들, 1톤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투싼을 운행을 못하게 한다면 예, 이 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량 사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요런 투싼만한 차가 없거든요. 예. 캠핑 가기도 좋고 기름값 걱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예.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올뉴투싼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전세대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소형 SUV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세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렇게 가족들이 많지 않다 보면 요 투싼 꿈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차가 이제 1.7 예, DCT 미션이에요. 제가 DCT 미션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조금 많이 드릴게요. 유의만 하신다라면 아주 오래오래 잘 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짙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색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색은 아니고요. 짙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올뉴투싼이다 보니까 산타페와 비슷하죠. 언뜻 봐서는 산타페와 별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흠집, 문콕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도 70% 80% 남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실내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중간급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공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와, 진짜 현대기아차의 공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쾌적합니다. 너무 넓습니다. 아무래도 예, 대중적인 차인 만큼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차박도 가능합니다. 차박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꼭 주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누워있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간단하게 먹거리 뭐 라면 끓여 먹고 좀 누워있는다 좋은 경치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도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DCT 미션이다 보니까 연비가 15km 이상 나오는 정말 경제적인 차거든요. 근데 고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엔진의 소음이 좀 큽니다. 그 이유가 연료 호스 쪽에 이 체결이 유격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나는 소리거든요. 꼭 카센터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DCT 미션입니다. DCT 미션이 뭐냐면 오토와 수동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짬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드라이브를 놓고 보통 다니시다가 신호대기에 정차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중립으로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중립에 있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또 중립에 안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 디스크를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이 되어 있는데 통보 시트는 없네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스톱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로 저속 장치가 들어가 있고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 차의 고질병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바가루 뭐 아실 수 있죠. 예, 에바가루 되어 있고 핸들에서 소음, MDPS 꼭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뉴투싼 1.7 모던 모델을 보셨는데요. 너무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설명을 안 드렸고 고질병과 DCT 미션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차량이 이 투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타페가 너무 크시다.
아니면은 뭐그 밑에 소형 SUV들이 너무 작다 하시면 이 차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 좋고 내구성 좋고 현대기아차 중에 최고 가장 무난한 차가 투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